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여전히 김재동 닮은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훔치는 한 문장이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조금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발상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연 주제는 거꾸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홉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머리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이 아홉 가지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찾자, 떨자, 참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하자, 영자. 영자가 좀 수상하죠. 자, 무슨 얘기냐. 찾자는 발상전환의 정의,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떨자와 참자 이 두 가지는 노력, 평소에 요거 두 가지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이 네 가지는 요령, 그리고 하자는 자세, 마지막 영자는 철학. 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또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텐데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불행. 예, 불행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죠. 근데 제 책에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내가 3시 6분까지 행복하다가 3시 7분에 갑자기 불행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죠. 불만을 자꾸 내뱉다 보면 어느새 불행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일 수도 있지만 불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행복의 반대말 불행, 이거는 정답이죠. 국어시험에 나오면 불행이라고 써야 이제 동글배기를 받죠. 그러면 불만은 정답이 아니니까 뭐죠? 정답이 아닌 걸 뭐라 그러죠? 오답이라 그러죠. 불만은 오답이죠. 제가 생각하는 발상전환의 정의,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는 게 발상의 전환. 학교 다닐 때는 정답을 머릿속에 많이 넣고 다니는 친구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서울대학 가고 하죠.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던져지면은 정답을 머릿속에 많이 넣고 다니는 건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답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한 5초 검색해보면 다 있거든요. 근데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를 또 머릿속에 우겨놓고 그걸 이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오답을 많이 끄집어내는 사람이 훨씬 박수받고 칭찬받고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오답은 틀린 답 할 때 오답이라기보다는 오 느낌표 답, 오 하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답,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답이 아니라 나만의 답, 이거를 찾는 게 그게 저는 발상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발상전환, 이 오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느려 터져야 돼. 머릿속에 정답이 떠오르더라도 그걸 너무 서둘러서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정답 너 옆으로 잠깐만 비켜서 있어, 나는 지금부터 오답을 찾을 거거든 하면서 머리에 시간을 좀 줘야 오답을 만날 기회가 당연히 있겠죠. 행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오답이 탁 불행이 떠올랐어요. 불행이라고 하지 말고 불행 너 잠깐만 기다려봐, 혹시 다른 답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좀 느려 터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근데 오답을 찾으려면 이제 생각을 늘 익숙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을 좀 낯설게 비틀어야겠죠. 근데 생각이란 놈한테 야, 너 낯설어져라, 비틀어라 하면 그때그때 그 명령을 듣나요? 잘 안 듣죠. 우리 머리가 되게 딱딱하게 대부분 굳어 있고 이 몸도 대단히 경직이 돼 있어요. 근데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말랑말랑해져라 라고 명령하면 얘가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머리와 몸, 즉 생각과 생활은 일란성 쌍둥이처럼 굉장히 닮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고 얘만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말랑말랑해지기 위해서는 몸도 좀 유연해져야 된다. 생각을 비틀기 위해서는 생활부터 먼저 비틀어야 생각 비틀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낯설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낯설게 생활하기부터 우리가 좀 시도를 해봐야 한다. 여행도 지금까지 하던 방법과 다르게 해보고, 회의도 다르게 해보고, 책 읽는 방법도 바꿔보고,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는 물건도 싹 한번 바꿔보고, 늘 똑같은, 우리가 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늘 똑같은 식탁에서 늘 똑같은 반찬에다 아침을 먹고 늘 똑같은 길을 따라서 회사에 가고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늘 똑같은 데랑 통화하고 똑같은 데서 점심 먹고 퇴근하면 회사 근처 늘 똑같은 어딘가의 술집에서 늘 소주 3, 맥주 7 마시고 이래가지고는 생활이 비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5분, 10분 더 걸려도 좋아요. 다른 길로 출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낯선 공간으로, 낯선 시간으로, 낯선 사람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영감, 인사이트를 만날 확률이 조금씩이라도 커진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데서 술 마시더라도 또 하루쯤은 소주 7, 맥주 3 죽어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몸이 유연해지면서 얘도 그래도 되나? 하면서 얘도 막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 방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들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정돈을 해둡니다. 누구나. 축구라는 방에 들어가면은 메시와 호나우두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손흥민이 꽤 잘 보이는 자리로 이제 위치를 이동을 했을 거고요. 선물이라는 방에 들어가면 선물의 정답들이 딱딱딱딱 놓여 있어요. 우린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이라는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알려주는 선물을 들고 갑니다. 집들이 갈 때 무슨 선물 하죠? 휴지. 예, 집들이 입고 휴지예요. 다 그거 들고 가요. 누가 개업을 했다. 뭐 보내요? 화분. 예, 개업 입고 화분. 정답이에요. 생일 선물. 생크림 케이크. 생일 파티 가면 막 케이크 세 개씩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에만 촛불이 붙고 두 개는 저 구석에서 이제 엉엉 울고 있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정답들은, 이런 선물들은 내가 선물했다는 것을 일주일 내에 까먹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정답을 가져가면 기억을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들고 오니까. 다음 주에 누가 생일이 있다고 쳐봐요. 아들이든 친구든 신랑이든 그 사람과 나 사이 한가운데 났을 때 절묘한 선물 하나쯤은 누구나 한 5분, 10분 생각하면은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예요. 5분, 10분 투자해서 한 사람의 가슴에 평생 남을 수 있는 선물을 한다? 이거 엄청나게 남는 장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정답은 이거다라고 그냥 지나쳤다면은 이제부터 그런 것들한테 시비를 걸면서 자꾸 오답을 찾아보는 거. 이게 발상전환이다. 이게 발상전환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답을 자주 찾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그 첫 번째 노력이 바로 이 떨자입니다. 약간의 부지런을 떨어요. 약간의 부지런입니다. 아주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루는 제가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머리를 한참 감고 있는데 그러니까 샴푸 거품이 이 머리 위에 가득한 그 상태에서 엄청나게 재밌는 생각을 하나 떠올린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손톱도 깨끗해지네. 이런 걸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60년을 머리 감았는데 최근에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 재밌다. 이걸 뭔가 잘 발전시키면 글이 하나 되겠다. 근데 막 머리 감다가 종이와 연필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게 머리 한쪽 구석에 그 생각을 잘 저장해 둡니다. 나중에 요거 글로 써야지. 그리고 나서 다시 머리를 감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수건을 들고 머리에 묻은 물기를 툭툭툭 털어낼 때 여기에 저장해둔 생각도 툭 하고 털려져 나와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목욕탕 나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딱 켜고 낭만닥터 뭐 이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목욕탕에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생각조차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장하면 거의 분실합니다. 제가 IQ가 200이 좀 안 되는데요. 200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저장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배꼽 잡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딴 친구들한테 써먹어야겠다고 여기다 저장하시죠. 일주일 지나서 써먹으려고 하면 생각 안 나잖아요. 여기다 저장하면 거의 분실한다. 저는 확실하게 분실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어딘가에 써야 돼요. 머리 감다가 생각이 났다. 쓰기가 어렵다. 근데 써야 한다. 어디다 쓸까? 목욕탕 거울이 하얗게 김이 서려 있을 거예요. 거기다 어그적어그적 가가지고 우선 손톱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머리 다 감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게 보이겠죠. 거실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방으로 가서 아이디어 노트를 펼치고 머리를 감으면 손톱도 깨끗해진다. 한 열몇 글자 거기다 적어놓으면 이제는 분실할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한 달 후에 글로 써도 되고 3년 후에 써도 돼요. 일단 나 안에 들어온 거죠. 내 거 된 거죠. 그게 메모 습관이라는 거죠. 자, 생각이 분수처럼 늘 떠오르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생각은 누구나 재밌는 생각, 기발한 생각은 떠오르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놔버리는 사람이 있고 꽉 붙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실로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놔버리는 사람은 뭐죠? IQ 200도 안 되면서 여기에 저장하는 사람. 딱 붙잡는 사람은 어딘가에 메모를 해놓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제 아이디어 노트인데요. 저는 워낙 아날로그라 옛날에 이런 막 스프링 노트 같은데 막 개발 써놉니다. 나중에 어떤 게 뭐가 될지 몰라요. 재밌는 생각, 라디오에서 들은 거, 신문 기사도 오래다 붙여놓기도 하고. 일단 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계속 저거를 보면서 뭔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처럼 저렇게 뭐 그 옛날 원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즘은 디지털로 좋은 노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장 편한 아이디어 노트를 꼭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는 거죠. 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 와, 이거 인사이트가 있다. 당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메모 기능 있죠. 거기다 몇 자 적어두는 거예요. 차창 밖으로 기발한 간판이 보인다. 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감탄만 하지 말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찰칵 한 장 찍어놓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연필 노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가 다 해주니까. 거기다 계속 저장을 시켜서 스마트폰이 너무 배부르다 싶으면 그것들을 움켜잡고 아이디어 노트에 쑤셔놓고 다시 스마트폰에 계속 배를 불리다가 또 한 번 움켜놓고. 그래서 메모 습관 아이디어 노트 갖기.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노력이에요. 약간은 불편하죠. 써야 하니까. 근데 그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노력입니다. 이 메모 습관,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하러 힘들게 기억하려고 애쓰나. 기록하고 기억해서 지워라. 아이디어 노트를 내가 한 권 갖고 있다는 것은 머리 바깥에 외장머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막 입력했던 거를 쌍그리 긁어서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 뇌를 기억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기억은 얘가 해주니까 그 남은 공간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발상하고 창의하는데 훨씬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저런 얘기한 거 보면 200은 안 됐던 것 같아요. IQ. 에디슨은 죽고 나서 뒤져봤더니 조그마한 메모 수첩이 3,400권이 발견됐다. 엄청난 메모광이었다는 거죠. 아주 어린 에디슨의 수첩에는 아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밤이 좀 환했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을 적어놨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발전되고 전구의 발명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링컨은 아주 긴 모자를 쓰고 다닌 걸로 유명한데 그게 폼으로 쓴 게 아니라 저 안에 늘 노트와 연필을 넣고 다녔다. 사람들 만나서 인사할 때도 모자를 벗었지만 뭔가를 메모할 때 늘 모자를 벗고 연필과 노트를 꺼냈다고 합니다. 메모의 습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만의 아이디어 노트, 이게 첫 번째 노력이고요. 자, 두 번째 노력은 뭐냐? 참자.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발상전. 이것도 약간의 인내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찰과 발견 얘기인데요.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는 딱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손에 넣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관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허무하기도 그냥 발견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관찰, 발견. 혹은 관찰, 발견.
관찰의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 관찰의 시간을 인내하지 않으면 발견의 순간, 유레카 하는 순간은 안 온다는 거죠. 근데 발견의 순간은 되게 뛸 듯이 기쁜데 이 관찰의 시간은 약간 지루하죠. 힘들고 지겹고. 이거를 조금 인내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뭔가를 얻어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걸레가 있어요. 걸레를 관찰해서 내가 글 하나를 써야겠다. 걸레에서 뭔가를 내가 발견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겠죠, 걸레를. 손바닥 위에 걸레를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에 걸레를 올려놓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걸레에서 성직자가 보여요. 걸레가 하는 일의 본질을 머릿속에 넣고 관찰하다 보면 걸레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뭐죠? 닦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걸레죠. 그런 희생정신이 성직자의 그것과 뭐 닮아있다라는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걸레 같은 목사님 극찬이 되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은 걸레하고 와, 내가 이번 주부터 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똑같은 걸레를 관찰하다가 뚫어지게 보다가 누군가는 성직자의 정반대편에 있는 조폭의 모습을 걸레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이건 뭔 얘기냐? 걸레들은 대부분 수건 출신이죠. 그죠? 왕년에 수건이었는데 이제 늙고 병들어서 걸레가 됩니다. 근데 왕년에 수건이었을 때 이 몸에 문신을 하죠. 풍리산 관광기념 이런 문신도 하고요. 여수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 뭐 이런 문신 같은 거래요. 근데 걸레 이렇게 들여다보면 흐물흐물해 군데군데 글자 작업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아, 은퇴한 조폭. 이제는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해진 조폭 같은 느낌을 걸레에서 받는다. 사람에 따라서 발견하는 건 다 다르죠. 근데 걸레를 쓱 보면 보이느냐? 잘 안 보이죠. 약간의 인내를 하고 계속 보면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걸레에서 조폭이나 성직자의 모습을 못 보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느냐? 언제까지 관찰을 하느냐? 뚫어지게 보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보느냐? 뚫어질 때까지. 걸레가 뻥하고 저렇게 구멍이 뚫릴 때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걸레에서 성직자나 걸레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바닥 위에 걸레를 올려놓습니다. 관찰합니다. 잘합니다. 계속하다가 구멍이 뻥 뚫리기 되게 직전에 관찰을 포기를 해버린다. 나는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이런 쪽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얘기. 근데 그게 포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정말로 열심히 관찰을 했다는 거죠. 힘들게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아,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 그때 포기를 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저렇게 구멍은 뚫린다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구멍이 있다만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구멍 뚫리기까지의 시간이 사흘 걸리는 사람이 있고 3시간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찰하면 구멍은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발견이에요. 글을 쓰는 세 단계는 저는 딱 이거밖에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관찰. 거기서 뭔가를, 남이 보지 못한 뭔가를 발견. 그것의 의미를 약간 확장시켜서 종이에 내려놓는다. 그럼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쓴다라. 눈으로. 손이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눈이 열심히 일을 해서 관찰을 해서 뭔가를 발견을 해야죠. 그거를 쓰는 게 진짜 내 글이 되는 거죠. 자, 눈으로 쓰는 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늘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칠자가 사납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구자가 늘어졌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면 이 숫자 8과 운명이라는 뜻의 팔자는 틀림없이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손바닥 위에 8이라는 숫자를 올려놓고 뚫어지게 봤어요. 뚫어지게 봤더니 진짜 뚫리더라는 거죠. 구멍이 뻥뻥뻥 하고 뚫렸어요. 그래서 그걸 팔자의 의미라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팔자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팔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로로 자르면 0, 탁월한 팔자란 없다는 뜻. 세로로 자르면 3,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뜻. 눕히면 무한대. 그래서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야말로 눈으로 쓴 글이죠. 눈으로 이거를
잘라보고 눕혀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0이 보이고 어느 순간 3이 보이고 어느 순간 무한대가 보인 거죠. 이게 쓱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인내를 갖고 봤겠죠. 쉼표가 있어요. 쉼표를 한번 뚫어지게 봐보세요. 저도 쉼표라는 글을 하나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쉼표를 뚫어지게 봤더니 어느 순간 쉼표가 숫자 9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발견을 했어요. 그죠? 또 9하고 똑같이 생겼죠.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를 글로 확장시키는 시간이 뭐 2, 3이라면은 오히려 이 관찰의 시간이 훨씬 시간과 노력이 여기에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쉼표라는 글로 발표를 했는데요. 쉼표는 숫자 9를 닮았다. 1에서 9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10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9에서도 쉬어주지 않고 10, 11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은 12일은 구경도 못하고 지쳐 주저앉고 만다. 쉼표에 인색하지 마라.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이런 글을 써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확장의 시간이죠. 확장. 그러니까 남보다 쉬지 않고 더 막 계속 간다 해서 남보다 높이 가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쉬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옳은지, 또 내 보폭은 적당한지, 또 쉬면서 에너지도 조금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가는 게 결국은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저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줄 알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나는 막 남들보다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그거를 광고도 만들고 카피도 쓰고 책도 쓰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일생에 몇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내가 그 떠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은 내가 돋보기 들고 손전등 들고 막 찾아서 하나씩 어렵게 찾아낸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뭘 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들어가서 찾는 것이다. 그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관찰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요령 중에 첫 번째가 무자인데, 왜라는 물음표를 그냥 아무데나 붙이고 돌아다니라.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을 갖는 사람만이 오답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정 양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뇌를 골고루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어느 한 부분은 굉장히 자주 사용해서 맨질맨질 윤기가 나지만 어느 한쪽은 막 먼지가 쌓여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왜? 내가 만약에 약 사면은 매일 이 약에 대한 생각과 고민만 하니까 이쪽은 맨질맨질하고 나머지 뭐 전혀 다른 자기가 관심도 없는 축구 이런 거는 완전히 먼지가 쌓여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호기심 가지고 막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막 뇌를 굴리다 보면은 이 먼지 쌓인 거를 조금씩 조금씩 털어낼 수가 있다. 안 하던 생각을,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자꾸 뭐든지 물음표를 한번 붙여봐라. 엉뚱한 질문을 던져봐라. 축구에는 왜 3점슛이 없을까? 스님은 머리를 깎는데 왜 목사님은 안 깎고 버틸까? 엄마와 어머니는 어떻게 다를까? 엄마와 어머니는 어떻게 다를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답을 쓰면 답이 다 다를 거예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왜 노래하기 싫은 사람 노래시켜놓고 지들끼리 이야기할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끝까지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망설이는. 자,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신선한 그런 것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던졌다면 자꾸 물어봐라. 이게 첫 번째 요령이고, 두 번째는 이제 놀자. 발상전환. 요즘 막 발상전환이 중요하다니까 이거를 막 신경 써가지고 숙제처럼 막 생각하면 발상이 오히려 안 됩니다. 뇌가 오히려 경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숙제하다, 공부하다 이런 느낌, 뭐 뭔가를 막
뭐 발굴하다 이게 아니라 논다는 느낌을 자꾸 가져야 돼. 내가 뇌를 가지고 논다. 그래서 노는 방법은 아니오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니오놀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오놀인데 정답, 상식, 뭐 원칙, 뭐 고정관념 이런 막 당연한 것들 있죠. 지금까지는 그런 당연한 명제들이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맞네, 통과 이렇게 했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 맞는 얘기지, 통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당연한 것들이 보이더라도 이제부터는 그 당연한 것을 통과시키지 말고 한번 제동을 걸어보자. 그걸 한번 의심해보자. 부정해보자는 거죠. 그게 아니오놀인데요. 뭔가 당연한 얘기가 있다?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그 문장 다음에 아니요라는 세 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요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어떤 게 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문장을 찾으면 그게 뭐예요? 오답이죠. 그게 오답이고 발상전환이고 그걸 글로 발표하면 남다른 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가장 큰 그릇이다. 그죠? 당연하죠. 그릇이 클수록 음식을 많이 담아요. 맞는 얘기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 글 뒤에 아니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요 놀이죠. 아니요라고 써놓고 일단 저지르는 거죠.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빈 그릇이지요라는 문장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큰 그릇도 그 안에 미리 음식이 담겨 있다면 그 위에 떡볶이 하나 올려놓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그릇,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양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게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잡을 수가 없죠. 나는 양손에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어요. 손이 세 개, 네 개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손 하나쯤은 이렇게 좀 비워놓고 살 필요가 있다. 정말로 원했던 것을 내가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 더 볼까요? 밍크의 수명은 10년이다. 밍크가 대개 10년쯤 산다 그래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무조건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10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아니요라고 붙여놓고 생각하다 보면 아니요. 밍크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살죠. 그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요. 하늘을 얻으려면 하늘 하나만 바라봐야죠. 이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나아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그죠? 단수가 모이면 복수가 되죠. 오늘 이 자리도 수많은 나아가 모여서 우리가 됐어요. 이거 맞는 얘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아니요. 그리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라는 문장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나를 조금 내려놓고 반 걸음쯤 뒤로 이렇게 좀 물러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런 문장들이 기존에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개 끄덕거렸던 문장을 의심해서 찾아내는 문장들이죠. 이런 것들을 신선한 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 오답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령은 돌자. 뒤집자라는 거예요. 돌려서 뒤집자. 왜 뒤집자라고 하지 않고 돌자라고 했을까요? 다 두 글자인데 세 글자로 하기가 뭐해서 그냥 돌자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늘 어떻게 봐요? 반듯한 자세로 늘 보죠. 평생을 그렇게 봐왔어요. 그래서 늘 이 자세로 봐왔는데 어느 순간 딱 한번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보면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게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뒤집는 동작만으로 아이디어 하나가 나한테 확 하고 달려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에이션을 하든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뭐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연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자기 나름대로 해도 어떤 순서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도 좋지만 딱 어느 순간 한 번에 지금 관찰하는 거 혹은 생각하는 거를 뒤집어보는 이 과정은 꼭 거치라는 거죠. 뒤집는 순간 아이디어 하나를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쑥 뒤집어보는 거잖아요. 별로 어려운 동작도 아니에요. 뒤집었는데 없으면 다시 또 원위치 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력이란 글이 제 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썼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이렇게 뒤집어봤더니 지 스스로 글이 돼서 책에 딱 올라간 뭐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경력.
경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냥 얻어지는 경력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역경을 잘 버티면 그 자체가 나한테 경력처럼 쌓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당연히. 자, 이거는 굉장히 쉽게 쓴 글이긴 한데 경력이라는 두 글자를 내가 24시간 동안 뚜렷하게 보고 있어도 역경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글을 읽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뒤집어보지 않으면 역경이란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을 내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뒤집어볼까 하고 탁 뒤집는 순간 역경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 저거는 누구나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놓고 자꾸 그 뒤집어서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런 글이에요. 늙으면 죽는다. 맞죠? 늙으면 죽습니다. 한번 뒤집어보고 싶어요. 이걸, 이 문장을. 그럼 어떻게 되죠? 죽으면 늙는다. 이게 뭐야? 말이야 뭐야? 죽으면 늙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뒤집어놓고 죽으면 늙는다라는 이 문장을 내가 잡았어요. 만났어요. 이게 말이 되게끔 또 뭔가를 연결을 시키면 말은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런 글로 발표를 했어요. 죽으면 늙는다라는 글인데요. 긍정이 죽으면 늙는다. 반성이 죽으면 늙는다. 웃음이 죽으면 늙는다. 눈물이 죽으면 늙는다. 대화가 죽으면 늙는다. 무엇보다 사랑이 죽으면 탁탁 늙는다. 얘기 되잖아요, 그죠? 얘기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만드는 그것들이 새로운 생각이고 오답이겠죠. 이게 돌자, 뒤집자라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하던 생각을 이어가면 됩니다. 대신에 한 번은 꼭 뒤집어 봐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 네 번째 따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따서 가져와라. 훔쳐와서 모방하고 패러디하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는 100% 내 머릿속에서 나온 순수한 아이디어는 없다 그래요. 자기 색깔을 가진 작가들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색깔이 좋아서 그거를 흉내내고 흉내내다가 조금씩 조금씩 자기 색깔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모방, 패러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는 거를 살짝 비트는 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든지 갖다가 내 아이디어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뭐를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될까? 그냥 뭐든지 다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아이디어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다라고 생각을. 속담, 격언, 드라마, 영화 아닌 게 없는 거죠. 화장실에 있는 낙서도 내 아이디어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얘네들이 지금 죽은 척하고 있지만은 내가 손을 뻗어서 얘를 데리고 와서 아이디어로 쓰는 순간 얘는 생명을 얻는다. 나는 조물주다 라는 생각으로 뭐든지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걸 함부로 갖다 쓰고 이것만 피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시력검사도 하잖아요. 딱 이렇게 서가지고 이 숟가락 같은 걸 한쪽 눈에 대고 대답을 했겠죠. 비행기, 그다음에 뭐 이쪽 막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다가 보는데 저 시력표라는 거를 보면서 아 저거 재밌다. 저거를 패러디하면 근사한 포스터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시력표라는 게 아래로 점점 내려갈수록 글자가 작아지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가 4월 초 뭐 이렇게 됐었는데 세월호 일주기를 며칠 앞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일주기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야지 생각만 있었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저걸 보면서 저게 세월호 포스터네라는 생각이 세월호가 그 사고가 났을 때 처음 한 달 두 달 막 이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것도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다 돼가니까 점점 저렇게 점점 흐릿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걸로 세월호 시력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밤에 만든 게 이런 거예요. 숫자도 4월 16일, 4와 16으로 바꾸고 그림도 배로 바꾸고
글자도 잊지 않을게라는 다섯 글자가 한 달, 두 달 지남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지는, 지금은 희미해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그런 이제 포스터가 되겠죠. 카피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지만 관심은 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렇게 붙여봤어요. 저게 세월호 1주기인데 이미 5주기를 지나서 올 봄이면 6주기가 다 되죠. 얼마나 많이 관심이 더 침몰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패러디인데요. 육하원칙이라고 아시죠? 기사를 쓰는 여섯 가지 원칙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보통 OW1H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쓰는 육하원칙만 있으란 법은 없다. 인생의 육하원칙을 한번 만들어볼까? OW1H를 사용해서 해서 한번 패러디를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단어들은 wind, world, wet, way, waste, 그리고 1H는 human으로 바꿨어요. wind, 내 삶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world, 내 삶은 세계와 만나고 있다. wet, 내 삶은 타성에 젖어있지 않는다. way, 내 삶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waste, 내 삶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human, 내 삶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기사 쓰는 육하원칙을 패러디해서 인생의 육하원칙을 하나 써야지라는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써야겠다, 이걸 패러디해서 글 하나를 써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거다. 세상 모든 것들은 내 아이디어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 발상 전환을 하겠다는 사람의 자세, 뭐냐? 실패하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발상 전환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발상 전환이란 뭐냐? 오답이란 뭐냐? 한 여기 97명이 서 있는데, 그리고 여기 3명이 서 있어요. 그럼 97명 쪽으로 내가 걸어가지 않고 이쪽에 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편해요. 남들 시선도 안 받고 대충 중간 이상 가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쟤는 늘 튈라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듣죠. 근데 그거를 들을 용기가 없으면 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발상전환이 중요한 거는 뭐 엄청난 아이디어, 이거보다 더 먼저 뭐냐? 맷집이 중요해요. 상대의 누군가의 비방,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견뎌내는 맷집.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새로운 아이디어 막 내고 이런 사람한테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어떤 조직이든. 뭐 틸라 그래 어쩌네 뭐 하다가 그게 계속되면은, 야 근데 쟤는 좀 뭐 다른 것 같아로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야 걔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그 맷집으로 그 시간을 견디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상전환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하면은, 아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지금은 내가 내공이 부족하니까 한 1년 내공을 쌓아가지고 내년 1월부터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내년 1월에 뭔가를 시작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공은 언제 쌓이느냐? 하나를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그 성공이나 실패에서 오는 내공이 나한테 쌓이는 거지, 내공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하면은 내공 쌓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결과, 미래에 올 어떤 그 비난 뭐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저지르는 게 중요하다. 발상전환은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딱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내 앞에 쌀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솥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쌀을 씻어가지고 불 위에 앉혀야겠죠. 배가 고파 죽기 직전이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죽기보다 싫은 게 설거지예요. 그럼 이 일을 어쩌죠? 이 밥을 해서 먹고 나면 틀림없이 설거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설거지는 싫어. 어떻게 되죠? 죽죠. 굶어 죽는 거죠. 자,
배고파서 죽기 직전, 이거는 현재죠. 밥을 먹고 난 후에 설거지, 이거는 미래죠. 아직 닥쳐온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 닥쳐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현재의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배고프면 밥을 해서 먹고 보는 거예요. 숟가락을 딱 놨는데 생각지도 않은 띵똥띵똥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문을 열어보면 설거지가 취미인 친구가 놀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의 예단이 그대로 가리라는 거는 그거는 100%가 아니죠. 너무 미래를 두려워가지고 오늘 저지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오답을 찾기도 힘들지만 찾아도 남들 앞에 내밀지를 못하고 끝나버린다. 그래서 제가 3할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야구에서 3할이면 굉장히 잘 치는 타자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축구도 10번 슛에서 3골을 성공시키면은 엄청난 스트라이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카피라이터? 10줄 썼는데 3줄 건졌다. 막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 해갈 거예요. 잘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기준은 한 3할 정도인 것 같아요. 10타수 3안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3할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18을 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자세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3할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20, 30대에 한두 번 실패를 했잖아요. 20, 30대에 한두 번 실패를 했는데 그게 3할을 치겠다는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냐? 아직 서너 번 더 실패해도 돼가 되는 거죠. 그래서 3할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냐? 18을 치려고 그래서 문제. 10타수 10안타. 나는 실패를 한 번도 하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엄청난 투수가 유현진이 마운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타석에 안 들어서요. 왜? 삼진 당할 것 같으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죠. 그 사람은 실패보다 더 훨씬 더 비참한 지체나 정체의 늪에 빠지는 거죠. 한두 번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뭐 삼진 당하더라도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가 내야 땅볼 치고 그 다음 타석에서 내야 안타 하나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타석에 안 들어서면 내야 안타 하나도 못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상전환하겠다는 사람들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실패를 한다면 실패해서 틀림없이 얻는 내공이 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내공을 쌓을 수가 있다. 그런 자세로 오답을 찾자라는 게 여덟 번째 자세고요. 마지막 영자까지 왔습니다. 아까 제가 좀 수상하다 그랬는데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영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영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영자 씨를 향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머리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즉 사람을 향해서 발상전환이든 오답이든 이게 활용이 돼야 된다. 제가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부탁. 예, 부탁이 맞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내가 발상을 전환을 해서 뭐 엄청난 걸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을 울게 만들면, 아프게 만들면 발상 뭐 안 하면 못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모든 생각들은 사람을 향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 사람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맨 처음에 그 글을 쓸 때 사람 이야기를 하라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똑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에서 내가 이야기거리를 찾아야겠다. 발상 전환을 할 때도 사람이 먼저다. 아, 내 발상이 누군가, 내 이웃 혹은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상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머리를 사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뭐 이렇게 질문 생각나는 질문이 있다거나 뭐 한두 명만 받아볼까요? 질문 혹시 있으신 분? 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발상의 전환법을 사용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떠올라요. 농담이고요. 안 떠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내가 어떤 걸 계속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풀리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그냥 툭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생각에서 도망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거기 앉아있는 것보다 도망가서 산책을 한다랄지 술을 마신다랄지 잠을 자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내 몸과 마음은 도망가는데 내 몸과 마음이 도망갔다 해서 이 뇌까지 도망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은 도망가서 어디 술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 뇌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게 어떤 발효의 과정이라고 해도 좋고 숙성의 과정이라고 해도 좋은데 뇌는 완전히 도망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막 술 마시다가 갑자기 뇌가 뭔가를 하나를 툭 집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오히려 내가 그 생각에 계속 매달리지 않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 경우는 많은데요. 자다가 고민하던 게 자다가 풀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자다가 제가 생각을 하나요? 그냥 뇌가 숙성이 계속 되다가 뭔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안 되는 거를 붙잡지 말고 아예 놔버려라. 그래서 아이디어는 조금 너무 빠지지 말고 때로는 도망가고 또 내가 약간 양해 안 차는 아이디어도 잘했어 잘했어라고 스스로한테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넘어가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고 스스로한테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책에 있는 글인데요. 강한 것보다 강한 것은 다른 것이다. 사람들은 늘 강한 걸 찾죠. 강한 아이디어, 강한 아이디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강한 거를 찾는데 그게 과연 강한가?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헤비메탈을 할 때 잔잔한 재즈가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거죠. 모두가 컬러풀한 색깔을 쓸 때 조용한 흑백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한 것은 다른 것이다. 그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게 발상의 전환이다. 그래서 너무 강한 쪽보다는 늘 다른 거. 더 강한 거 없어?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다른 거 없어? 라고 하면 질문은 굉장히 뭔가 찾아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것보다 강한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게 발상전환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정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